하나 살아가면서 음식에 관한 추억이 깃든 이야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추억이 담긴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소무 파스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소무 파스타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네, 소무 파스타는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의 약혼을 기념해서 전 가족이 안면도에 있는 소무 펜션이라는 데를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 소무 펜션이요? 네. 네네. 거기에서 안면도의 바지락과 제가 가지고 간 몇 가지 재료로서 거기서 처음 만든 요리라 해서 제가 소무 파스타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이 소무 파스타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와인은 비오네의 품종입니다. 비오네의 품종은 북부 론 지역에 멸종되어 가던 품종을 다시 재생시켜서 만든 품종인데요. 해산물 등 퓨전 요리에 잘 어울리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갖다고 지닌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무 파스타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소설 속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악에 빠지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소무 파스타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주아레, 간타레, 아모레.